오늘 이슈는 공공조형물 HDC 아시아나입니다. 오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요것들의 정체 바로 공공조형물입니다. 지난달 일사일포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공공조형물의 공공하지 못한 행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9월 5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전북 고창군의 주꾸미 미끄럼틀. 5억 원이다 어디 갔지 싶기도 하죠. 게다가 다리 8개 중에 미끄럼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고요. 주꾸미가 왜 노란색이냐, 보기 좋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조형물. 그런데 그 개수는 날로 늘어서 2013년에는 3,500여 개였는데 올해는 6,200개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흉물, 지역 연계성 부족, 모호한 정체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6곳이 기본적인 규정 없이 조형물을 계속 만들어 왔고요. 어떤 조형물을 세울지 조형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해요. 또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무려 105곳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공공조형물이 본래의 취지를 되찾고 시민들이 즐기고 공감하는 문화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새로운 그가 온다고 합니다. 새 주인을 애타게 찾던 아시아나, 이곳에 2조 5천억 원의 통 큰 베팅을 시도한 그의 정체는 바로 HDC 그룹의 정몽규 회장인데요. 정몽규 회장, 아시아나 항공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경쟁자보다 1조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 배경으로 정 회장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수건, 즉 움직이는 이동수단에 대한 애착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몽규 회장은 누굴까요? 바로 고 정주영 현대 그룹 명예회장의 동생 고 정세용 회장의 아들입니다. 정세용 회장은 현대자동차의 초대 사장이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신화의 주역이기도 해요. 1974년 당시에 그 유명한 국내 최초 독자 생산 자동차 모델 포니를 개발한 주인공이거든요. 정세용 회장은 32년간 자동차 외길 인생을 걸었지만 1998년 현대자동차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후 정몽규 회장은 아버지의 별명을 딴 포니정 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못다 이룬 아버지의 꿈, 아들 정몽규 회장의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수능이었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만큼은 진짜 고생했으니까 푹 주무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 고생했어요!